네, 안녕하세요.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You know what to do with that big fat butt. Wiggle, wiggle, wiggle. 인피니티 워 개봉에 맞춰서 제가 준비한 피규어 뭘까요? 인피니티 워의 최강 빌런, 마블의 최강 빌런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타노스! 나왔어 타노스 왔어요. 와, 이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박스대기가 뭐 엄청나게 크죠. 지난번에 리뷰했던 그루트, 베이비 그루트랑 비교를 해보면 뭐 박스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요거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버전이에요. 이번에 나온 인피니티 워 버전 아니니까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인피니티 워 버전은 제가 들어는 내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있으면 당연히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뿐만 아니라 더 큰 끝판왕 타노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넘기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보여드릴게요. 박스 한번 보여드려야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 노스 형님, 우리 타노스 형님이 갑옷을 그냥 멋있게 입고 그 의자에 앉아있죠. 과연 뭐가 들었길래 뭐 어떻길래 이렇게 큰 것인가. 짠짜잔. 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박스에 뭐 이렇게 들어있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우와, 여러분 너무 멋있어요. 바로 우리 타노스 형님입니다. 우와, 잘 서 있어 심지어.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 금빛 갑옷이 너무 멋있습니다. 뒷모습도 뭐 우와, 뒤에도 뭐 우와. 그래요, 인피니티 워 버전 지금 나온 거는 지금 이렇게 모자도 벗고 헤멧도 벗고 갑옷도 지금 벗은 약간 동네 마실라우 삼촌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때는 완전 무장한 상태로 의자에 근엄하게 앉아있죠. 그 로난과 대화하는 그 장면 함께 보고 오실까요? The only matter I do not take seriously, boy, is you. 자, 파츠는요, 주걱침 파츠, 그리고 손편 파츠, 그리고 얘는 뭐냐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가 뭐냐면 요 가리개예요. 예, 고추가리개인데 이 고추가리개를 의자에 앉을 수 있게 이게 접힐까봐 뭐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박스 밑에 이게 왜 이렇게 큰 게 있냐, 이게 타노스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왔던 앉아있던 그 의자입니다. 뭐 돌쟁이들이 뭐 잔뜩 들었어요. 아, 이게 조립을 하면 이제 의자가 되는 거겠죠. 요게 들어있다는 거는 건전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 뭐야 이거. 이거를 와,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 뭐 제가 뭐 레고를 뭐 얼마나 조립했는데 식은 못 먹기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얘도 여기에 다하 꽂아. 와, 생각보다 너무 큰데요? 그리고 얘도 어디 들어갈 거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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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면 와, 뭐 비교적 쉽게 타노스의 의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와, 굉장히 커요. 어, 타노스가 요만한데 어, 의자가 굉장히 크네요. 가동률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동률은 오호, 나쁘지 않아요. 어, 허리가 오호, 요 정도, 요 정도. 다리가 어, 이 정도. 오호. 자, 뒤로도 뭐 이 정도. 네, 뭐 많이는 가지 않고 발목 움직임도 뭐 좋고. 오! 아우, 그래요. 초반에 제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요즘에는 뭐 이게 빠지는 게 다반사니까 저도 뭐 네, 좀 과감해졌습니다. 네, 뭐 여기 이런 데 보면은 레더링도 많이 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욕 쓴 거 아니냐, 뭐 바꿔주세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레더링이요. 와, 타노스 얼굴 진짜 멋있다. 요걸 그럼 한번 앉혀볼까요? 보통 타노스는 이제 앉는 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뺍니다. 빼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파츠를 여기 껴줘요. 껴서 밀어주고 여기 넣어주고 요걸 여기 껴서 밀어주고 여기 딱 꽂아주고 여기도 넣어서 밀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앞치마 한 것처럼 살짝 여기 들려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다리를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가? 마음껏. 이야,
이렇게 마음껏 구부려질 수가 있는 거지. 여기에 맞춰서 딱 팔이 팔을 이렇게 얹어줘야 되잖아. 오 멋있어. 이거 살짝 무서워. 여러분, 이야 타노스가 여기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아래에 이게 불이 다 들어와요. 요거는 근접샷 보여드릴 때 불 끄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타노스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여러분. 끝판왕을 제가 여기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저 방에 갖다 놨거든요. 이 방 말고 저 방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여러분 방을 옮겨왔습니다. 아 보이실 겁니다. 어마무시한 박스다. 보통 제가 피나츠 핫토이 제품을 많이 알려드렸어요. 이 제품은 사이드쇼 제품입니다. 사이드쇼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핫토이를 액션 피규어의 구찌라고 부른다면 사이드쇼는 스탠츠계의 샤넬 되겠습니다. 쉽게는 못 사요. 왜냐하면 가격들이 굉장히 비싸요. 지금 제가 이건 한 140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너무 비싸서 일단 이거를 저기 친한 형님한테 좀 빌려왔습니다. 완전 새 제품을 네, 리뷰하라고 또 빌려주신 또 친한 형님, 네, 감사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무시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힘들게 한번 스티로폼 박스 한번 꺼내볼게요. 자, 여기 시작! 여기 시작! 형, 잡! 형, 잡! 우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이렇게 돌리면 지금 사이드쇼 마크가 없죠, 여기는. 근데 여기 사이드쇼 마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위에요. 여기로 올리셔서 자, 이렇게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조심스럽게 살짝 해봉을 합니다. 우와, 야, 와 너무 무거운데? 오, 자 일어나세요, 타노스님. 와, 크기가 어마무시한데요? 이거 보통 애기, 우와, 보통 애기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잘 보이시나요? 우와, 허벅지 근육이 진짜, 와 이 꼬박꼬박지. 이거를 다시 살짝 두고요. 1층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 우와.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얘가 의자네요. 의자. 아, 야 이거는 진짜 돈 주고 살만하다 이거. 뭐 140만원 안 아깝다 이거. 일단은 부속품이 뭐가 들었나. 자 일단 제일 잘 빠지는 타노스 머리. 와, 우와 퀄리티 죽입니다. 아 이거 뭐. 그리고 얘는 뭐냐? 드라이기인가? 이거 뭐야? 요거는 요렇게 꽂는 요렇게 의자걸이. 오!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탁 하면서 빨리 들어가요. 자, 한 칸 더 있죠? 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 손이 하나 더 있죠? 이 양손이 없기 때문에 얘를 여기 한번 얹어볼게요. 진짜 무거워요, 여러분. 스태츄는 액션 피규어와 다르게 굉장히 잘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떨어뜨리시면 큰일 납니다. 오! 잠깐만. 이거 떨어뜨리면 뭐 부서지면은 조회수는 진짜 대박 나겠지만 난 그럼 형님한테 돈 140만원 물려줘야 돼. 요게 지금 보면은 요게 지금 똥꼬에 그분은 뽕 떨려있고 여기 지금 나와있죠. 여기다가 이제 관장을 탁 해주는 거야. 관장을 여기다가 어허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꽂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안전했어요. 그래야 여기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가주고 얘도 이렇게 타하. 그럼 오, 손이랑 딱 결합이 탁 되네요. 아 이런 것들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 아까 우리 가오겔 버전의 타노스에는 인피니티 거틀렛이 안 들어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사이드쇼 타노스에는 인피니티 거틀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까지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를 여기다 자석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타하! 우와 멋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를 마지막 요거까지 한번 넣어서 한번 툭 들어볼게요. 이렇게 딱 여기. 오! 이거 자석이요. 탁 들어가요. 이렇게 딱 하고 있죠. 오 형님, 형님. 우와 건틀렛. 이 근육, 이 질감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랑 야 디테일 봐. 쩔어 쩔어. 우와 이거 몇 킬로 나가 나갈까? 이야, 이거 멋있습니다. 우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거 뭐 어떡할 거야. 이런 거. 이런. 이거 뭐 예술품이죠. 야, 사이드쇼 가야 되나 이제 계속. 요거는 코믹스 버전이에요. 마블 코믹스 버전이고 또 MCU 버전은 조금 다른가고 뭐 생겼지만 뭐 크게 이질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잠깐만, 불이 들어와요. 불이. 짜잔. 우, 여기 다 들어오죠. 인피니티 스톤이 6개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마블 영화에 이번에 인피니티 워 3에 나오는 인피니티 거틀렛은 이 인피니티 스톤 위치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요거는 뭐 그 코믹스 버전이어서 그런 것 같고. 뭐 색깔은 다 아시죠? 얘가 녹색 타임스톤, 하늘색 스페이스스톤, 보라색 파워스톤, 빨간색 리얼리티스톤. 이거 두 개가 좀 헷갈리긴 해요. 노란색이랑 주황색 거의 차이가 없긴 한데 이 중에 하나가 소울스톤, 하나가 마인드스톤이에요. 또 이따가 불 끄고도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 영상. 야, 진짜 이거 너무 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무게가 벙크버스터보다 아니야. 확실히 이 액션 피규어는 그래도 뭔가 간절도 가동돼야 되고 뭐 안에 내부를 조금 비워놓은 게 좀 느껴지는 반면에 이 스태츄는 안이 꽉 차있는 느낌. 디테일적으로는 액션 피규어랑은 비교가 안 되죠. 왜냐면 액션 피규어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뭔가 생략해야 되는 부분, 관절 부분들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니까 다 관절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뭐 유격 하나 없이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뭐 이래서 사이드쇼 하는 거고. 하지만 뭐 못 가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좀 저렴한 거 뭐 5개, 6개 사느니 그냥 그 멋있는 거 큰 거 하나 두는 것도 굉장히 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헐크버스터가 뭐 장난감 피덜트사에서 최고의 이슈였다면 이 2018년 최고의 이슈는 바로 이 사이드쇼 타노스 스태츄라고 뭐 감히 자부합니다. 와, 명품. 그냥 내 거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되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아까는 핫토이 액션 피규어 가오갤 버전의 타노스 보여드렸고 오늘 지금은 이야 정말 명품 중에 명품 사이드쇼 스태츄 버전의 코믹스 타노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인피니티 워 재밌게 보세요.